진짜 그때 진짜 행복했는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 진짜 너무 미치는 줄 알았어. 혼자 6시 돼서 딱 확인을 했는데 학교 동창 딱 떴길래 진짜 그때는 1년 동안 진짜 고생한 것들이 그냥 다 녹아내리려고 하는 딱 그런 느낌.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엄청 늘었던 시기가 수시 끝나고 진짜 되게 많이 늘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시 때 1차 떨어지고 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힘들었어서 더 오히려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학 물고 되게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갑자기 실력이 확 늘었다는 걸 저도 확 느껴가지고 그거 덕분에 정시 때 좋은 결과 서울예대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서울예대라는 이름과 정문 들어갈 때, 아 진짜 이제 지원문 앞에 보면 대기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스태프분들이 어떻게든 막 긴장 풀어주시려고 얘기 많이 하고 긴장이 좀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대기하는 방 안에서도 조가 나뉘어서 제 조가 돼서 진짜 이제 고사장 앞으로 갈 때, 그때부터 갑자기 풀렸던 긴장이 갑자기 제일 진짜 막 심장 엄청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진짜 왔구나. 또 막상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생각보다 그렇게 떨리진 않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내 연주 보여주자 하고 입시장 안에서는 제 실력의 80, 90 정도는 나와가지고 안 떨린 거 덕분에 긴장 안 되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 5명, 2차 때 5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1차 때에는 주로 얘기를 하셨던 교수님이 정중화 교수님이셨는데 수시 1차고 2차 때둘다 들어오셨어가지고 이제 정시 때도 아 이제 그 교수님 들어오셨구나. 정중화 교수님이 되게 젠틀하게 생기셨고 생김새와 똑같이 되게 친절하시고 입시장 같지 않게 좀 편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긴장 안 되고 1차 때는 잘볼수 있었는데 이제 2차에는 그 한수환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포스 있으시고 2차 때도 엄청 쫄았었는데 제가 잘 편안하게 열심히 하니까 분위기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수시 때는 작곡가적이지 못한 살짝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좀 그런 곡으로 가져가서 그런지 되게 짧게 끝내셨었는데 그거를 교훈 삼아 심사위원들이 좀 길게 들을 만한 화성적이고 좀 재밌는 곡을 만들어 갔더니 좀 길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입시고 끝나고 나서 1, 2차 둘다 나이를 보시더니 검정고시 본 거냐 질문을 해주셨고요. 1차 때는 딱 생각했던 거대로 다 나왔어요. 코드 적용 뭐 당연히 나왔고 동기발전도 나왔고 동기발전도 되게 진짜 좀만 열심히 하면은 되게 잘할수 있는 동기로 쉽게 나왔고요. 코드 적용도 어렵지 않게 그래도 예쁘게 멜로디 잘 만들면 할수 있는 그런 코드 적용도 나왔고 그다음에 모드 적용 8마디가 있었는데 4마디는 A플랫 프리지안 나왔고 밑에는 E7 얼터드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걸 발라드 형식으로 해봐라. 거기서 당황은 했지만 선생님하고 준비는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잘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2차 때는 되게 뜬금없는 걸 시키셨는데 되게 이상한 동기를 하나 시키셨어요. 보니까 낮은 음자리표로 동기가 돼 있었고 신협분음표로 쪼개져 있는 왼손 라인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예대구나 좀 이상한 거 많이 시키는구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들 같은 거를 잘 살려서 동기도 예쁘게 잘 꾸며봤습니다. 1차 때는 입시곡 1분 좀 넘게 듣고 그다음에 뭐 동기발전, 모드 초기화, 그 코드 초기화 하고 막 여러 가지 좀 시키다 보니까 통틀어서 한 5분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 2차 때는 1차보다 전 되게 길게 볼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되게 짧게 왔어요. 입시곡도 이제 30초면 다 끊었고 뭐 질문도 이렇게 많이는 없었고요. 동기발전 하나만 나왔었는데 거기에 좀 1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1분이면 되게 국내 입시장에서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분 진짜 잘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길게 생각을 하고 동기도 좀 길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도 5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좀더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씩 연습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롤모델이 롤모스 정동환인데 그분 연주하는 영상이나 공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진짜 너 열심히 해서 저런 무대에서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연습을 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서 음악에 대한 원동력을 키우고 그렇게 연습을 좀 오랜 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평원 칠때 손이 좀잘안 풀린 상태니까
모드 스케일 위주로 좀 12키로 다 약간 돌리면은 시간이 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손이 좀 되게 잘 풀린단 말이죠. 그렇게 스케일을 먼저 연습을 했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위주, 뭐 코드 조경, 모드 조경, 전통화서 막 그날의 기분에 따라 아 오늘은 코드 조경 좀 더 먼저 하고 싶다 그럼 조경 먼저 하고, 아 좀 피아노 치기 싫다 이러면 전통화서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는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코드 초견 막 학생들이 하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코드 초견이 부족하다 싶었을 때가 느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유튜브 다 뒤져가지고 코드 초견 다 이게 똑같이 적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 30장인가 20장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돌리면서 스윙으로도 해보고 발라드로도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시 끝나고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시 때 떨어졌으니까 이제 정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되게 긴장도 엄청 되고 떨어진 기억도 있으니까 정시 때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게 많았고 그때가 진짜 제일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법을 합격하고 바로 학교 다니는 건 너무 빡빡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에 또 유명한 것들이 많으니까 입학 한두 달 전에 가서 좀 여행도 하면서 한국보다는 좀 많이 다른 곳이니까 좀 미국 환경에 좀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입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외국의 좀 프레더시 같은 아저씨처럼 재즈 발라드한 음악을 하고 되게 좀 뉴에이지스러운 음악을 하는 사람들처럼 작은 곳이서라도 좀 혼자 단독 콘서트 같은 거 되게 좀 예쁘게 공연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크진 않지만 그 작은 꿈이 있습니다.